건별. 어이. 휘갈김. 회오리 타격 두 개 미쳤나. 아, 심지어 결론도 있어. 이거 어떻게 이기지? 500원 엔딩 각인데? 실패는 없지. 저지. NC 주식을 샀어야 했다. 요정. 결론 개수는 바람에 나라 바람에 나라 바람에 나라 바람에 나라 바람에 나라 바람에 바람에 나라 광풍 회오리 타격 개수를 뽑네. 타격부터 그런가. 타격 붙은 카드가 그렇지. 빠빠빠빰 빰 마요. 노래하는 그릇. 그릇 주제에 노래를 하네. 한 대 덜 때렸다. 1댐 모자라네. 그럴 수도 있지. 아까 광풍 안 때려서 1댐 모자란 거네. 원. 관부. 독지르기. 포이즌 스텝. 전에 했던 건데. 중복이군요. 혼돈?
결론 개수는 내 평 들고 오자. 결론 한 방이면 정리 될 텐데. 포션을 빼는 게 맞나?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쌤? 님들 맞춰 왜 이렇게 쌤? 찬가 집에 이렇게 가자. 왜냐면 와처니까. 아우 펩시 먹어가지고 계속 찐득거리네. 펩. 이번 턴에 때리는 게 나은가? 관부 생각하면 이번 턴에 때리고 싶긴 한데 다음 턴에 때려야 엄벌을 두 번 때리지. 아닌데? 아니 무한의 검달은 4D를 씩 주는데 왜 저투상가는 32D를 씩 주냐고. 아, 글디. 엘코스 높자뇨? 그건 몰랐네. 어, 세 장이다. 어이씨, 깜짝이야. 13.
이바이바님, 13 months subscribing, thank you 합니다. 감사합니다. 빈 세장으로 회오리 타격 씌우자. 회오리 타격 못 봐주겠다. 저혈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저혈 먹을까? 세장 먹을까? 총 2,000원이네? 근데 뒤지면 뒤지면 뭐 소용이지? 땡. 아, 2,000원은 못 참지. 유독전 경기다. 이 정도면 잘 떴지. 심지어 전등도 잘 떴지. 부적으로 종이나 내 꼬롬이 카운터 치기. 요거는 안 되지 않을까? 헐. 이거 왜 킬 각임? 이해가 안 되는 캐릭터다. 현실집의 평가. 전경기 그릇도 있네. 왜냐면 왓처니까. 저거 왜 빡디랑? 나도 빡디란다. 지읒지읒 포션. 시간의 모래. 슬더 스패치. 안 한지 꽤 됐죠. 시간의 모래 필요 없나? 또 평가 영방. 슬더스 이소명. 슬더스 2. 어? 뭐지, 뭐지? 요행? 회오리 타현.
기적도 강화된 걸로 받을 수 있어. 불의 고리 대결. 증신수양. 증신수양은 늘만 하지 않나?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얼굴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같아. 가디언 틸즈. 교훈 불격 되어. 답은 프리즘이다. 이걸 셀이 약화를 거네. 저저저 뭔디 자식. 불고기 도자기 장법 요행 육체수양. 요행에다가 열반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도자기. 뭐 강화하지? 마요. 파워카드 강화하는 게 아무래도. 효율은 좋지. 아이 뚱땡이 그래미 졸라 싫어. 뚱땡이 색. 치명타. 이제 뭐 치명타 조건 없는 카드가 없다고 봐야죠. 근데 웃긴 거는 깨어난 자 옆에 나온 애들은 하수인이 아님. 작은 카카들.
월급 따로 받나봐. 정규직인가봐. 하수인이 아니고. 에 500원이네 이거. 500원. 여류. 흐미. 무료 여류를 드립니다. 여유 여류를 하는 품격 있는 여성. 감사합니다. 이 24시간 해보려 한다고? 새벽에 햄버거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새벽에 햄버거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어, 지금 한신다. 지금 2시다. 2시다. 아, 핸드에 뭐가 이렇게 많어? 어, 지금 3시다. 3시다. 1시간 뒤. 2시간 뒤. 3시간 뒤. 현실 속이기. 현실 속이기 너무 카드 이름이. 제 친구가 작은 카카라서 들었는데요. 현대철이 안 해주려고 정규직으로 세상에. 고용된 게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계약됐대요. 악덕이라고. 카카 그렇게 안 봤는데. 맨날 도계자하고 있길래 예의를 아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다 가식이었네. 수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대바폼. 대바폼 이름 막히지 않았나? 종교적으로 엮이기 싫어가지고. 아닌가 안 바뀌었나. 복제 포션. JJ 부두 인형도 그래서 두부 인형으로 들어가 있잖아. 오해입니다. 저희는 4대 보험 및 석식까지 제공합니다. 온갖 음해에 시달렸구만. 석식 제공? 잠깐만. 석식을 제공하지 말고 집에 보내. 뭐야, 집에 보내줘요. 별이건. 그래서 석식에 고승키가 나오냐 사악한 시오샤. 첨탑에도 고등어 있어? 슈리켄.
집에. 구나이. 신경 쓰면 지는 거란 말이지. 켈리. 매일 밤마다 첨탑 때려 부수러 오는 미친 사람 있어서 매일 야근입니다. 맞아. 꼭 밤에만 온다더라. 미친 사람인가 봐. 야근을 할 수밖에 없네. 이거 부복 할 만한 것 같은데. 아니다, 학습을 넣어서 드롭을 챙긴 다음에 부복으로 강림을 하자. 아, 로봇이면은 근무 안 나가도 모르지. 혼틈절. 카카들은 광신도인 걸로 고아 종교인이 분명하며 황금함을 두고 싸우며 마스크 대신 가면을 쓴 걸로 보면 혹시 마스크도 가면이지. 가면 잘 쓰고 있는 카카들한테 왜 그래요? 야근 안 하면 어떤 오징어처럼 자다가 두들겨. 와, 두 배럭 두들겨 맞잖아. 왜 척척척척 없음? 척척석사니. 척척석사 대신 척척초정을 드리겠습니다. 안돼, 필요 없어. 왜 척척은 박사님만 있을까? 고마워요, 척추요정. 척척 수요정. 이거 그거만 나오면 되겠는데. 손절. 대기죠. 안녕하세요. 마스크 쓰는 보스가 그렇게 많아? 따따따따따따.
아, 고우면 얼굴 없으시던가. 와처는 기맥히게 마스크 쓰고 있네. 고우면 방석하시던가. 님도 방석하실? 천신 라그 심판. 천신 스낵골을 못하네. 아, 이거 켈리도 있는데 반구 갑시다. 켈리 룬 반구. 디펙트는 신경사를 잘라야. 와, 개쌤. 출근을 안 하는 게 힐링이다. 캐릭터가 와처인 걸 감안하면 판도라는 망해줌. 아, 이걸 둘 다 때리네. 룬 반구 주작 너무 심한데. 마음의 요새 또 못 썼네. 마요 좀 쓰자. 무예의 눈물. 아, 이거 썼으면 킬스야. 숭배 육체 수양. 지금 명상 카드 너무 많아가지고 수양한 게 써야겠다. 근데 이제 딜카드 너무 없어졌죠. 막 광기함 주셔. 아, 이거 절대. 아니 왜 맨날 저거만 나옴? 육강령 도라이색. 아, 왜 개똥개. 와, 48단.
달다 켈리바요. 향로 룬반구 무회라니 어찌 알았겠는가. 아, 육체수양 썼어요. 네. 디유블 하나만 추가하고 심장. 하나만 추가할 때 제일 좋은 유물이 뭘까? 도갈? 미라소는 약간 초반에 도움이 안 돼서. 두 개 나와도 좋은 미라소. 판도라. 판도라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어두운 피. 어두운 피나 고기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튼튼 와처. 우리 동네 첨탑대장. 아, 빨리 대회 열어야 되는데 언제 열지? 첨탑대회 하자. 첨탑대장 뽑자. 근데 생각해보니까 첨탑대회 할거면 캐릭터 정해야되네. 디펙트로 할까?
섬탑의 아이돌 디베트. 지금 별로 안 어려운 게 점수로 하고 동점이면 시간으로 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못 돌면 탈락이고 이게 심플하고 좋지. 저장 우정은 상금이요. 상금은 돈도 없는데 뭐 명예로 하자. 슈페 금지해야 되지 않을까? 상금은 낡은 동전을 드리겠습니다. 슈페 속도 정해놓고 하긴 어차피 고인물들 데리고 하려면은 슈페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점수가 중요한 거니까 슈페 켜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시간 제한 1시간 걸면 될 거 아니야. 1시간 내에 제시도는 맘대로, 시드는 당일 날 정하고 같은 시드로. 언제 하지? 근데 대회하려면은 부정방지하려고 참가자들 다 방송 켜야 돼. 내가 지휘통제실하고 한 입만 드시면은 살 빠지는 건 맞죠. 실시간으로 안 하면은 복귀하기 때문에 당일에 시드 정해서 같이 해야지. 자만자기들. 저 셀프 구분 아님? 아씨, 기생충 들어올라 간다. 주최측은 모든 참가자를 빠르게 재우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즉 근처 초밥집들이 12피스 자유 선택에 8,500에서 9,200원 정도 받아서 50주 연속 초밥을 먹은 나. 오, 가성비 좋다. 감사합니다. 홈플러스가 가성비는 더 좋네. 다 탈락했다. 잘 자고 왔네. 다 탈락이면 해피엔딩 아니야? 아, 소리없이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앱등이 시드는 다른 게임 나올 텐데 흑흑 모바일이 싫다. 그가
모바일은 참여 못하려는가? 버전이 다른가? 님 컴업? 근데 이게 부정 의혹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들 방송 켜고 같은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들어갈래요? 용기 내볼래요? 용기가 언제나 미덕인 건 아니지. 아 졸라 무섭네 기생충. 다른 사람 걸 미리 본다. 사륜한 오전에 아 기생충 볼 뻔했네. 한서발이 할 뻔했네. 도가리 있으니까 먹어보자. 그릇도 있고. 성급함. 성급함 어차피 못 쓰지. 신성강성. 대회하는 거 듣고 단톡방 만들어서 영상 공유하고 플레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씨는 이 화면 저 화면 보면서 전개하고. 디코로 되나? 되면 그렇게 할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내가 화면 하나 확대했을 때 다른 사람 화면 못 보지 않나? 심사위원 부패감시원. 그러니까 이 화면 저 화면 보면서 아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하시면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A를 보고 있었는데 C가 이제 아 지금이다 하면서 부정행위 빡. 근데 아니 다 안 먹어도 되겠지. 강섬 정도야 뭐 크게 손해 없겠지만. 지금이다 킬 올. 도우미. 야 와플이 달다잉. 아 이제 와플 잘하네. 아이 비켜봐봐 한번. 63힐 하는 유물이 있다. 비숑 빠숑. 아 결론 지워야지. 결론에 광기 들어가면 돌아버린다. 체력이 뭔 155냐. 근데 상금 약하게 걸고 그냥. 자주 열면 되지. 맹공. 사인.
선견지명은 좀 그런데. 네, 좀 그래도 이건 써야지 뭐. 뭐야, 나한테 줘요. 아, 상금 세면 안 돼. 상금이 좀 적당해야 사람들이 즐게 만든 말이야. 상금 세면 목숨 걸어서 안 돼. 솔직히 아무리 많아도 3만원이지. 만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 아, 나 잘못 썼다. 아무리 세도 3만원이지. 치킨 기프티콘. 치킨 기프티콘 괜찮긴 한데. 귀찮을 듯. 치킨 그냥 기프티콘 인터넷에서 사서 보내주면 되겠지. 남은 건 중튜브에서 보십시오. 1등 상품 치즈 방송. 북한의 컨셉층에게도 상금을 주는 건 어떨까요? 인기 투표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정밀세장 넣은거지. 프리즘으로 깬다든가. 재구성을 넣었다든가. 느로스한테 정령의 도움을 보냈다든가. 주말에 해야겠지? 사람들 참가하려면 토요일? 토요일에 하면은 인싸들 참가 못하겠네. 괜찮은데? 인싸들 약속 있어서 참가 못하잖아. 에스케이야. 토요일이나 모레나 한번 리허설 해볼까? 그린동아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디코로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깨어난 자가 안 깨어났다. 그래도 동네 마라톤 하듯이 참가할 수 있지 않을까? 디코 화면 공유는 몇 명이나 되죠? 참가자 제한 걸리는 거 아닌가? 점수로 하기 때문에 승천도 자유죠. 그렇게 많은 사람과 디코에 본 적이 없어서 저도 친구가 없어서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면 말 나온 김에 지금 바로 테스트 해볼까? 이런 건 빨리 해야지. 늦게 하면 흐지부지된다. 제가 방송에서 중계를 하고
저는 참가 안 할 거예요. 구경만 할 거임. 스팀 스트리밍 기능? 버렸다니 투자한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갑자기 나중에 막 슬더스 프로 대회생이 응? 요즘 젊은이들이 존경하는 인물에 슬더스 프로 이런 거 적히고 뭐.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으니까 투자했다고 생각하십시오. 올림픽에 슬더스 나오고 라는 내용의 라노벨 추천 중. 슬더스 프로 게이머면 1층 고래밥으로 타락까지 받아야지. 게임입니까? 말을 잊지 못하겠는데요. 아 근데 디코로 하려면 여기도가 디코 깔아야 된다. 그냥 사람들 방송 키라고 하면 안될까? 방송 세팅이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 향로 보고 갑시다. 보다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디스코드 깔아야겠네. 2500딜. 디스코드도 렉 걸리는 거 아니야? 디펙트 스코드. 예, 선전. 예선전으로 8명 뽑아서 바로 씨가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휘갈 김. 김 휘갈. 휘갈 김. 제3눈도 필요 없지. 차라리 요행이 낫다.
아, 유물. 500원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유물 많이 먹었지? 역시 와차다. 26유물이네. 이거 잡으면 27유물이고. 예선전 필요 없는 이유. 어떤 미친 사람이 D20 승천을 찍었겠냐고. 아키키엘. 어. 리얼로. 아니 그냥 먹을걸. 아 맞다, 대회하려면은 저것도 체크해야 된다. 해금한 상태로 플레이해야 된다. 해금 안하면은 카드풀이 불공정하잖아. 이렇게 보면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네. 카드랑 유물풀 때문에 다 해금된 상태로 플레이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건 어떻게 하지?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해금이 안 된 게 유리할 수도 있는 게임 아닌가? 촉매 이런 거 없는 게 더 편하죠. 근데 뭐 설마 그거 갖고 응? 뭐 하겠어. 회중시계. 안돼. 헛소리하다가 향으로 안 기어왔네. 씨. 폭포를 천신에 걸까? 천신에 걸어도 될 것 같은데. 마요에 걸려고 했는데 뭐 일단 드로 좀 보고. 마요 걸자. 아닌가? 처신에 걸까? 아이 뭐 어디 걸어도 상관없을 것 같으니까 처신에 걸자. 지금 아니면 또 언제 저기다가 걸겠어. 아 잘못 썼다. 아이씨 망해. 아무튼 만개미. 양초는 안 날라갈걸요? 상태 이상으로는 날라갈거고.
심장 허접인데. 재물 혈류된 표정. 아, 마요에 안 걸어서 방어도 안 쌓이는 거 불편하네. 이러니 저러니 그냥 너무 쉽게 깼는데. 그거 정말 재밌겠네요. 시드 뽑았는데 완전 개 막장 시드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 뭐 1시간 10분이나 걸려서 아 좀 천천히 하긴 했는데. 27개 미친 유물개수. 와우. 미션 성공. 반올림. 아, 성권의 성권 벨님.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올림까지.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방울. 2,000원짜리. 아무 일도 안 한 유물 두 개. 63힐 한 와플. 뭔 체력이 157이냐? 뭐야 이거? 딸기, 망고, 그릇, 와플. 잘 먹고 다녔네.